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궁금했던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면 전도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정말 너무너무 풍부하게 살게 부자가 됐다고. 자녀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취직도 잘하고 하여튼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면 그저 한 몇 년 지나면 재벌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냥 교회 나와요 이렇게 말만 해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본 경우에는 정반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뭐 유산도 못 받게 되고 또 뭐 나쁜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큰 손해도 보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척들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도 많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승진도 안 되고 무슨 뭐 거래처도 다 끊겨버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게 마음의 의심이 될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하고 말씀을 보고 비로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돈 하나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다루는 일이 돈이에요. 재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폭력배들이 그렇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돈을 막 정말 흥청망청 쓰고 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쁘게 사는 사람일수록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단들이 돈이 많은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있던 돈도 하나님이 뺏어다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고 재산도 많은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걸 심어주는 게 마귀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리고 파멸에 빠지게 돼요. 그 끝까지를 다 알지 못할 때는 저와 같은 이런 형태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악한 자는 왜 저렇게 돈이 많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왜 저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돈, 탐심, 욕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게도 합니다. 그건 정말 극약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서지 못했는데 마음에 죄를 품고 사는데 돈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갔던 말도 안 되는 그런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때까지만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먹는 열매도 음식도 얻기 어려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그냥 순순히 가게 내버려도 왜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돌아올 길을 열어주려고 한 번에 험한 소리도 하자 너 나가 죽어라 죽어도 집에 돌아오지 마 이랬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유산을 주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할 걸 아버지는 알지만 그때라도 돌아오도록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아버지 집이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 탕자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을 거잖아요.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좋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아버지 집이 천국같이 여겨진 거죠. 제가 저 자신도 얼마나 재정에 많은 다름을 받았는가를 돌아보니까 깨달았어요. 목사 한 사람을 만들려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도 엄청난 재정의 다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가난하다 또는 풍요하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복을 받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부부싸움이었대요. 뭐 이런저런 일로 자꾸 다툼이 많아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이 깨달아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사모님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결심을 해도 또 싸우고 또 싸우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폭탄 선언을 했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또 부부싸움하면 우리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떨리더래. 진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또 싸우면 이거 진짜 월급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말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그러니 한 달 사례비를 다 헌금을 한 거죠. 그때서야 정신이 들더래요. 정말 돈 문제는 목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또 싸우면 생활비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생활비를 다 바치고 보니까 이거 싸워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다음 날 그렇게 병아리로 오래 고생하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꼈노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성숙,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세요. 마귀는 돈 가지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답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앞에 11절, 12절 내용을 보니까 가난하게 되어도 걱정이 없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이보다 자유스러움은 없습니다. 가난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자여도 나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이 왔어요. 감옥 뒷바라지 하는,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해서 말씀한 거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가난해도 풍부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가난은 정말 끔찍이 싫은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있고 할 게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진 사람, 추운 겨울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입고 다녀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경우, 이건 정말 끔찍하죠.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힘든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렇다면, 나야 뭐 없으면 물 마시고 이것도 금식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겠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부모 마음, 애들이 여름 옷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처지를 겪을 때, 이건 뭐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비참함과 처절함과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생활의 염려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염려로 사는 거예요. 염려로.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그 생각만 온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가족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뭔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섬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면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제가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끌 주십시오. 그리고는 결심하고 그냥 기도만 하기를 3개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또 이 교회에 와서 빚을 또 엄청나게 졌어요. 그게 다 제 이름으로 대표 유기성 이름으로. 그래서 심장에 쇼크가 올 때 이자도 못 낼 정도가 되니까 이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도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쯤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딱 오니까 그때는 정말 심장이 찌르는 듯한 그런 쇼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실제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설교도 했지만 막상 실제로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정말 어디서 내가 일할 데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또 엄청난 빚이 있는데 도무지 이건 뭐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고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혀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복음으로 믿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인가? 그 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영이 살았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비로소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진짜 어렵고 어디서도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만 그렇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들은 진짜 어디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셔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거쳐요. 만나 먹고 사는 기간을 어느 성도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하루치 음식도 모아두지 못하게 해요.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때 만나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일 먹을 걸 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버지신데 자식 굶게 하지 않으실 거다. 나에게 이틀분, 3일분 돈은 안 주셔도 내일 먹을 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훈련인지. 아무것도 없이 내일 먹을 게 생길 거라고 믿는 믿음. 그 훈련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 돼서는 그 간증이 뭐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때는 원종수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닥치면 그러면 신방 가방 들고 전도를 나가신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 그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인상 깊었어요. 그 간증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집안을 그렇게 참 놀라웠게 세우실 것을 간증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왔고 먹고 있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이셨는데 어린 마음에도 참 힘들었던 것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자라면서 깨달은 것은 그 걱정의 대부분은 우리 사남매 때문이에요. 사남매가 있는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야 뭐 당신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뭐 6.25 전쟁 때 피난도 내려오신 분이니 무슨 어려움을 더 뭐 어려움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라는 건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늘 걱정하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서로 다투시고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좀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이기실 수 없을까? 물론 그 심정이 이제 입장이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속 사정은 다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고 교회 다니는 아빠인데 속속들이 다 알아요. 염려가 있는지,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커서 아, 엄마 아빠 난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장롱 속에 뭐 금덩어리 숨겨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 저는 진짜 믿음이 뭔지 엄마 아빠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네. 저는 엄마 아빠 보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다 알았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계시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울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염려가 큰 문제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믿음을 반대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계셔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하다. 주님 족합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 가면 찬밥도 있고 집에 가면 신김치도 있고 만족해요 주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고기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먹을 게 있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것, 뭐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좋은 음식은 아닐지 몰라도 먹을 게 있어. 아, 그래도 추운 겨울 이렇게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옷은 있어. 그럼 주님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시는 더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든지 더 많이 가져서 갖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감사한 거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서머나 교회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대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궁핍한지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궁핍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부유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눈이 뜨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넉넉지 못해 보여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것 같아도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오지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고기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신발에 거기에 돈이 100만 원이 신발 속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은 안 하시겠죠? 네. 그런데 같은 믿음의 교우들, 어느 집사님, 같은 속회원인데 기도를 속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집사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꾸려서 그 집사님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왔다든지 이런 형태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같은 교우 중에 교인들 중에 또는 내 이웃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죄 지은 거 없어요. 잔치만 한 죄밖에 없어. 매일 잔치한 죄. 그밖에 죄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나서 죽었고 굶어 죽었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그 부자의 죄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다. 그게 마지막 판결이에요. 지난번 우리 겨울 기도회 때 어떤 한 분이 막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원에 어떤 사람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근데 그게 선한목재교회 옆에 있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냐? 공원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여기도 교회? 저로서는 좀 난감해요. 죽을 때는 연락을 하고 죽든지 죽을 것 같다는 걸 뭐 알려주시든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텐데 그냥 노숙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걸 그런데도 마음에는 큰 책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선한목재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럼 우리 죄지요. 그때 교우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 여기 믿음관 지하에 그분들의 거처를 마련했어요. 지금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기거해서 사십니다. 겨울 추위에는 거기서 지내시다가 가시라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들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건 우리 책임으로 오는 거죠. 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 부유해졌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사실 가난보다도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가난한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네, 돈이 없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어려워서 오신 분들. 근데 자꾸 돈이 많이 벌려.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돈이 자꾸 벌려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 별 걱정이 안 돼요. 돈이 벌리면 즐겁죠. 돈이 없으니 걱정이지.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걱정되는 것보다 부유해서 더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기 진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게. 그러니 돈이 많아지는 게 걱정인 거죠. 걱정이 돼야 맞아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져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동안에 진짜 정말 딱하게 살았어요. 매일 만나 먹고 한 벌 옷으로 40년을 버텨야 돼요. 한 벌 신발로 40년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꾀죄죄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려웠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 내려가면 또 두려웠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제발 빨리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질 것을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하고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핵심이요, 탐심이에요. 탐심. 돈이 많아지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는 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돈이 많아지지요? 그래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금식도 해야 되고 정말 철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더 많아져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무서운 줄 아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게. 돈이 많아지면 넉넉 여유로워지고 이제는 철야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제는 진짜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코가 꽤 뚫린 거예요.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이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죠. 근데 그가 근심함에 떠나갔어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영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영생도.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는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래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삭개오가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줬잖아요. 재물 때문에 영생도 포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마치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탐심입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고요. 돈이 많아지면 탐심이 생겨요.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얼마쯤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투자도 하고 이자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은 점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마지막에 파멸인 거죠. 또 돈이 많은데 탐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재정위원장 정경훈 장로님 같은 분은 네, 돈을 많이 다루지만 전혀 탐심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얼굴 뵙기만 해도 힘들어요. 네. 이거 정말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아무 정말 흠 없이 재정위원장 임기 동안에 교회 살림을 다 할까 정말 노심초사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 돈이 많은 것은 이렇게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돈이 자꾸 많지. 그래서 이제 재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회계 어떤 단체의 회계를 맡았다거나 어떤 회사의 어떤 경리를 맡았다거나 저도 선교비를 주셔서 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그거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4,000불을 저에게 주셨는데 밤에 잠이 안 와. 이걸 어디다가 넣어놓고 자야 될지 하도 도둑맞은 일이 많다고 그래서 냉장고 속에다가 넣어놔야 되나 뭐 어디 정말 말씀 준비하기도 힘든데 그 돈 관리하는 것까지도 신경이 써야 되는 돈이 있는 거는 그렇게 신경이 쓰여야 아, 이 사람이 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맡긴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벌써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십일조예요. 그래서 십일조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정 문제 때문에 다름을 받을 때 내가 십일조 신앙이 분명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드려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황충이 먹지 않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집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복되다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어렵거나 가정 살림이 힘들면 하나님의 몫인 십일조를 손을 대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손을 대요. 아, 이번에는 십일조는 할 수가 없어. 뭐 다른 일에 쓸 게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생활 살림 책임 안 져셔도 돼요. 내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신경을 많이 쓴다면 하나님의 것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 열의 열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드리라고 한 게 십일조예요. 사실 10분의 9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십일조 해도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렇던데요. 충분히 그런 일을 겪어요. 십일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십일조 해도 어려워지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정말 전체를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십일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북한이죠, 북한. 십일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뭐 몇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십일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십일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지금 어떤가요? 남한과 북한. 남한은 쌀이 남아서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돼요.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조그만 한반도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나요? 우리 한국 교인들 십일조 신앙은 참 대단하죠. 우리 교인들도 참 열심히 십일조 생활 하시는 교인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십일조를 하면서 사는데 나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금 경제 위기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만큼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로 38선 위에 휴전선 위에 북한을 보여줘요. 여러분,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지나고 보면 아유,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헌금이라도 할 걸. 이런 돈 있지요? 다시 생각나지요? 네. 한때는 상당히 가지고 있었잖아요. 통장에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헌금 싹 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라도 들었을 텐데 헌금도 못했고 돈도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 참 많지요? 저에게도 이따금씩 그런 분들도 오세요. 목사님, 저 참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헌금이라도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은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라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본 눈이 뜨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돈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쯤 부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주었는지로 카운트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얼마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010년 9월 5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비전연구소에서 우리 교회가 빨리 교육관과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이 늘어나는 교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어요. 특히 우리 교회 이 대지 안에 지금 이 본당만 들어서 있는데 지금 교육관과 주차장을 마무리해서 이 본당 지상 주차장은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손도 못 대고 있었죠. 근데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장로님들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결단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제 증축을 하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장로님들과 마음을 하나로 하려면 회의부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부터 했어요. 한 시간을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우리 힘을 합해서 좀 너무너무 벅찬 일이긴 하지만 우리 증축까지 갑시다. 그런데 한 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증축하지 맙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재정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증축하는 일, 그래서 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증축하러 올라갔다가 안 하기로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분리개척을 하기로. 우리 교인 교인 수는 적정한 선에서 한 5천 명 선에서 줄이고 억제시키고 분리개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교회 또 예수 마음 교회 이런 태평동의 어려운 지역에 특수 목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을 흘려보내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의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데 꼭 10년이 됐어요. 아마 이 교육관 공사가 끝나려면 아마 꼭 10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육관과 주차장 공사를 결국은 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그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것도 탐심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라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도 욕심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지난 당회 때 결정하셨잖아요.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결정.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관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관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욕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교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했던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다 주세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니까 오히려 주실 수 있는 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을 다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 먹기도 힘든데 뭘 남을 도와요. 그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 나 먹기도 힘들어졌을까? 심을 것을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곡식을 거두면 반드시 그 중에 씨를 구분하잖아요. 씨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굶어 죽는 한에서도 농부는 씨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항상 내 삶 속에는 돕고 흘려보내는 일이 늘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황폐함이 와요.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6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에게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구제를 기뻐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쁘다, 이건 말할 수 없이 복된 마음이에요. 그게 살아날 길입니다. 꼭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면 내 지금 형편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몇 가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재정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나도 좀 풍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니까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세요. 중요한 체험이 옵니다. 아, 굶어 안 죽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